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으로 가득 채운 트로트 예능이 예전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노력 없이 그저 팬심에 의존해온 포맷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전국 가구 시청률은 1부 9.4%, 2부 8.5%로 집계됐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시청률 하향 곡선을 그려왔지만 한자릿수 시청률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일 저녁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이란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미스터트롯 탑6의 대표적이라는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기록이죠.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를 전면에 내세운 뽕숭아 악당은 일찌감치 두 자릿수 시청률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4월 올해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이후로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회차 평균 시청률도 9.84%로 한자릿수에 그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악당은 코로나19 악재로 멈춰섰습니다. 앞서 뽕숭아 악당 녹화에 참여했던 박태환과 모태범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탁, 장민호, 김희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스태프와 임영웅, 이찬원, 정동원은 자가격리에 돌입하면서 두 프로그램의 결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청률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TV조선은 결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출연자와 스태프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 거센 비판을 받았죠. 방송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이 기다리는 백신을 먼저 맞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대중들은 격분했고 이러한 여론은 느닷없이 탑6에게 향하기도 했습니다. 시청률 부진의 원인에 대해선 수많은 견해가 나오지만 탑6 개개인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첫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악당은 1년 넘게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올린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은 프로그램 자체의 재미보다는 탑6 팬들의 화력으로 만든 결과인 셈이죠. 최근에는 이들의 이미지가 너무 소비된 탓에 인기마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탑6는 앞선 두 프로그램 외에도 TV조선 예능 곳곳에 끊임없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자신들이 발굴한 스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송사의 결정을 비판할 순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해 수명을 단축시킨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안일하게 탑6 인기에만 목맸던 방송국은 덩달아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덧 1년 넘게 프로그램을 끌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제작진의 참신한 기획보다는 출연진의 기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심이 적은 일부 시청자들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탑6를 향한 호감도는 여전하고 이들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매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작진이 잠시 숨을 골랐던 것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몰두하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이란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 아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